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낙후된 도시로 전락한 지 오래됐는데요.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왜 이렇게 불황이 지속될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유가 집단적으로 정하는 다양한 선택과 행동의 토대가 되는 지적 인프라를 들춰봐야 합니다. 배고픈 사회에서는 지적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지만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새로운 양상이 벌어집니다. 한국 사회는 두 진영 사이에 모든 면에서 가치관의 차이로 불꽃 튀는 격돌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투입하면 불황은 끝날까요? 정부 개입이 늘어날수록 불황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임금, 소득, 주도 성장을 믿고 있는 집권 세력 안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을 올려도 경쟁을 성장시킨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일까요? 그래도 옳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좌파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은 물론 집권 세력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 가운데 다수의 사상과 신념은 정부 개입주의적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좌파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좌파적 사고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책은 좌파적 사고의 구조적 특성과 뿌리,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는 한국인들이 문제의 실체와 본질, 그리고 공동체의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